안녕하십니까. 신촌파고다의 실전 전담 강사 원정서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파트4로 넘어왔는데요. 파트4가 보통 초보가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단어도 어렵고 문제도 길고 이래서 힘들어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아마 강사인 제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파트4는 진짜 전략적으로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어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토픽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 짧은 동영상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자, 그러면 언제나 마찬가지로 일단 파트4를 한 5개 정도만 틀리는 고득점 전략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여기 3하고 4하고 문제 3개를 읽고 들으면서 동시에 푼다라는 건 똑같아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3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4가 어렵고 어떤 사람은 둘 다 어렵다고 어떤 사람은 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3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녹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학생은 파트4의 녹음을 못 알아도 답을 고르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토익식으로 안 하고 그냥 해석으로 푼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파트4는 맞추고 파트3는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3가 됐던 4가 됐던 막말로 7이 됐던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문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8-3 했던 전략이랑 똑같은데요. 문제 유형 확인하고 제너럴 퀘션, 스페시픽 퀘션 세 문제 완벽하게 외우시는 건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와 4의 차이점은 뭐냐면 3는 두 사람이 얘기하니까요. 이게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런 게 보이거든요. 4는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냥 똑같이 얘기해도 속도가 더 빠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순서 뒤집어지거나 뭉쳐지는 게 더 많다라고 느끼게 진짜로 더 많은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한 명이 얘기하니까 더 빠르다거나 뭉쳐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본문이 좀 어려운데요. 똑같은 주제가 똑같이 계속 나와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나오겠지만 교통안내가 나온다? 교통안내 나오면 맨날 막힌대요. 딴 길로 가래. 그 다음에 다음 뉴스는 몇 시에 한대. 뭐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비즈니스가 나오면 합병인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합병인수 했더니 어떤 사람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싫어한대. 근데 다음 주부터 직원을 뽑는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잘 나오는 탑픽별로, 그죠? 어느 정도 친숙도가 있으면 문제 읽을 때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초보는 주제별로 어느 정도 어휘를 마스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다 맞추기 위해서는 뭐냐면 얘가 고난이도 문제를 하셔야 된다 그러죠? 고난이도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매칭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얘가 꼬는 방법은 뭐냐면 간단해요. 잘 들리는 걸 오답에 넣고 그 다음에 뭐야? 안 들리는 거 이걸 뭐예요? 단어가 되는 사람의 정답을 맞추는데요. 제가 예제를 들어왔는데요. 발음이 똑같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해석이 똑같은 걸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ABC들 보고 있으니까. 자, S에서 좋아하는 동사 두 개 넣어왔는데요. 자, going over the marketing report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부터 Let's go over the marketing report인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그 over라는 단어가 검토하다라는 단어인 걸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아 이걸 녹음으로 들으면 초보는 무조건 간다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 가요? Go market. 시장을 가요. 가다란 뜻이 아니야. 이런 건 왜 넣냐면 해석이 안 돼서 이건 레벨이 높아서 going over가 가다라고 들리는 애들은 이걸 틀리라고 넣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going over, reviewing, examining 이런 단어를 동으로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자, 얘도 좋아라 해요. call of the sales meeting이에요. 그러면 I'm going to call of the sales meeting 이렇게 됐을 적에 해석이 되는 사람은 이게 전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야. 여러분은 전화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 전화하는 뜻이 아니에요. call off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했지만 이거 cancel의 뜻이에요. 같이 외웠던 거 pull off는 뭡니까? 이게 postpone, 지연하다의 뜻이니까 push이 놓다가 아니라는 거죠. call이 전화가 아니고 go가 가다가 아니고. 그래서 난이도가 센 문제는 뭐냐면 들으면서 그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paraphrasing이 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토익에서는 일단 단어. 이거는 3나 4나 7이나 다 똑같아요. 7도 마찬가지. 본문에 있던 걸 그대로 찾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게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 찾는 게 아니라 어휘력을 전체적으로 넓은 걸 아시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휘는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문제 3개 외우고 매칭하는 훈련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전히 15문제, 5세트를 갖고 왔는데요. 집에서 혼자 풀어보시면서 버벅거리다가 또 제 강의 들으시고 문제 읽는 거 하는 거. 혼자서 한번 해본 다음에 제가 일으켜주는 게 더 나아요. 처음부터 제가 그냥 처음부터 같이 풀면 어떻게 되냐면 어씨 별거 아니네. 그리고 너 혼자 해보면 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서 해본 게 있으면 훨씬 더 나아요. 자, 가봅시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문제 3개, 유형 파악하고 키워드 외우고 속도 맞추기. 자, 가봅시다. Where? General question이에요. 맞죠? 답이 첫 문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happen 동그라미, 2 o'clock 동그라미. 키워드예요, 이게. 키워드 1 기억나요? who 동그라미, 로널드 왕. 로널드 왕이 키워드 2예요. 자, 요 세 개를 엮어서 8-3 할 때처럼 외워볼까요?
Where 2 o'clock? 로날드 왕. Where 2 o'clock? 로날드 왕이에요. 근데요, 본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럼 뭐냐면 네가 이 장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거 공항 무조건 좋아하는데요. 공장에서 대화, 수리점에서 대화 이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익숙해지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저랑 여러분이랑 문제 풀면서 이전 단어가 나왔을 때 여기 이렇게 확인하면서 갈게요. Where 2 o'clock? 로널드 왕이에요. Question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ttention all employees. This is a reminder that assembly lines 4 and 5 will shut down at 2 o'clock today. 1번 나왔어요. So that some of the machinery there can be replaced with newer equipment. Employees regularly on those lines will instead review operating guidelines for the new equipment with our training manager, Ronald Wong. He will meet you next to the cafeteria in training room 2 at 2:30. Again, assembly lines 4 and 5 will shut down at 2 o'clock today. Okay, 자, 난이도 관련 topic은 회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회사 중에서 가장 회사의 기본은 제조, production, manufacturing, 그 다음에 판매, sales, 그 다음에 관리,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가 공장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는 단어는 assembly 나오면 무조건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 o'clock, 두 개가 거의 같이 나왔어요. 2 o'clock. 자, 2 o'clock 그 부분 들어볼게요. 1번을 천천히 풀면 2번에 여파를 미쳐요. Attention all employees. 직원 여러분한테 안내방송 드립니다. This is a reminder that assembly lines 4 and 5 will shut down at 2 o'clock today. 1, 2번 거의 같이 나왔죠? This is a reminder that assembly lines 4 and 5 will shut down at 2 o'clock today, so that some of the machinery there can be replaced with newer equipment. 됐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이 문을 닫는다는 건 기계를 끄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얘는 다 안 나왔어요. 그죠? 트레이닝 나왔어요. 맞아요. 트레이닝이 뒤에 있어요. 2 o'clock에 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들어보죠. Employees regularly on those lines will instead review operating guidelines for the new equipment with our training manager, Ronald Wong. 자, 얘는 뭐야? 네가 미리만 와 있었으면 트레이닝 매니저 듣고 로날드 왕 고를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2시에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셧다운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보면서 괜찮은 단어 보도록 하죠. 앞으로도 attention on employees. 자, 그럼 봐요. 제가 배경 지식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랬죠? 요런 배경을 뭐라 그러냐면 staff meeting이라고 그래요. 직원회의라고 그래요. 직원회의에서 제일 많은 건 뭐냐면 회사 방침이나 규정에 대해서 notify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건 뭐냐면 반 정도가 여기까지가 지금 공지예요. 자,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기계를 닫고서 저 기계를 닫고서 그다음에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공지야.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뭐냐면 너한테 뭘 지시할 거예요. 지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위쪽에 반은 스태프 미팅은 언제나 반은 지시 반은 아이고 앞에 먼저 쓸까요? 반은 공지 반은 지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 기계를 교체하니까 너는 훈련을 받아라. 이게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러면 이걸 딴 데로 바꾸면 이게 판매회의잖아요. 그럼 신상품이 나오니까 공지 카탈로그를 외워라. 지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회사에 대한 뭐랄까 배경 지식이 쌓이면서 좀 더 알고요. 공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어떤 기계를 하려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답에 나왔지만 안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전 검사를 한다든지 inspection, 안전 교육, safety training 이런 게 대한 내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다음 문제. 자,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report이에요? purpose 동그라미, report 동그라미. general question이에요. 왜? 목적이니까. 근데 요 단어 조심할게요. 타피펠로 나중에 공부를 하신다면 저희 수업을 들으실 건 어떤 교재를 보건 자, 여기 리포트라는 단어가 이게 보고서가 아니라 이걸 뉴스라고 그래요. 뉴스. 어떻게 알아요? 여기 라디오 리포트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뉴스는 비즈니스 리포트라고 얘기하고요. 교통 뉴스는 트래픽 리포트라고 얘기하고요. 일기예보는 weather report라고 해서 리포트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이런 뉴스 같은 걸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랬거나 저랬거나 purpose report, general question, speaker 동그라미, recommend 동그라미. 맞아요. 파트4에서는 혼자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이크 잡고 여러분한테 뭘 지시를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how 동그라미, updated information이에요. 자, 그럼 봐요. 나는 문제를 잘 읽으면 힌트가 많거든요. 3랑은 틀려요. 3는 각각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외우시는 거고요. 4는 이 세 개를 봤을 적에 아 여기가 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 여기 리스너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듣는 사람이잖아요. 듣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최신 정보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가 뭔가 정보를 주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세 개를 붙여볼까요? Purpose, recommend, update information. 됩니까? Purpose, recommend, update information.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Questions 77 through 79 refer to the following radio report. Good morning and thank you for listening to CQFM Radio. The Transportation Department has announced that starting tomorrow, Route 205 will be closed due to construction. We suggest that drivers take Province Road until the project is completed at the end of the month. Keep listening to CQFM Radio for regular updates on the construction project. And remember, for the most current traffic conditions, tune in for reports every half hour. Okay. 자, 그러면 여러분이 뉴스를 많이 들어보시면요. 이런 단어 나오면 거의 100% 뉴스예요. 그것도 방송을 안, tune in. tune in은 뭐냐면 채널을 고정하고 라디오를 들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앞쪽 문제보다 뒤에 있긴 하지만 topic은 난이도는 별로 센 편은 아니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게 교통뉴스예요. 교통뉴스라고 해서 마음대로 교통사고 고르시면 안 돼요. 지금 교통뉴스인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사나 사고긴 해요. 자, 그 부분 들어보도록 할까요? Good morning and thank you for listening to CQFM Radio. 됐어요. 요 문장이 듣고 요까지 듣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라디오 어나운서를 고르시면 되고요. The Transportation Department has announced that starting tomorrow, Route 205 will be closed due to construction. 1번 넘어가요. 2번. We suggest. 붙어 나왔어요. We suggest. Suggest나 recommend는 완벽한 동의요.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통방송에서 너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들어볼게요. We suggest that drivers take Province Road until the project is completed at the end of the month. 자, 몰라서 그렇지 이 문장 자체가 교통방송에서 제일 많이 답이 됐거든요. 자, 단어 볼게요. Alternate route.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Different road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 막히니까 다른 길로 가란 얘기예요. 오늘은 다른 길의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는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We suggest that drivers take Province Road until the project is completed at the end of the month. 자, 그러면 여기 안 나왔는데 너 마음대로 야 길이 막히니까 좀 시간을 여유를 둬야 되지 않을까? 길이 막히니까 버스를 태워다 주고 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얘가 얘기한 것만 골랐는데 얘가 얘기한 게 지금 단어가 싹 다 바뀌었잖아요. 얘가 We suggest you take alternate route 이랬으면 A 다 맞췄지.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You use Province Road라고 해서 이름이 나와서 그렇지 이 중에서 나온 건 A밖에 없어요. We suggest that drivers take Province Road until the project is completed at the end of the month. 그럼 이걸 듣고 아 Province Road는 그냥 도로 이름이니까 다른 길로 가려나 보다. 그래서 단어를 바꾸는 게 paraphrasing이고요. Keep listening to CQFM Radio for regular updates on the construction project. 괜찮죠? 79번 그대로 나왔네요. 자, 본문 들어보면서 괜찮은 단어 뽑도록 하죠. Good morning and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to 이거 듣고 아 여기가 방송국이고 지금 하는 게 아마 뉴스인 것 같고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관공서 같아요. Transportation Department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좋은 단어 앞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요. 아, 파트폰 한 사람이 너한테 제안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We suggest 그 다음에 이렇게 가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언제나 자기네 방송을 계속 들어주라고 얘기해요. 제일 많이 들어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잠깐만 광고 나오는데 딴 데 돌리지 마세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토픽을 이제 점점 회사로 가봅시다. 자, 83번. What department does the speaker work for요? What department speaker? 말하는 사람이 어떤 부서에서 이러냐고 물어보네요. Speaker 동그라미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대요. 자, 85번. What is scheduled for happen next week? Happen 동그라미, next month 동그라미. 세 개 붙여볼게요. Where, speaker help, next month. 문제를 네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개를 자꾸 영리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어딘데 도움이 필요한데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대요. 다시, where, speaker help, next month 돼요. 들어가 보죠. Questions. 아무리 힌트가 작아도 박자를 맞추면서 해봅시다. Questions 83 through 85 refer to the following short talk. I know you have a lot of work to do, so let's start the meeting. First, I'm happy to announce that two new graphic designers will be joining our department. If any of you can help with their training next week, I'd really appreciate it. Just email me to let me know. The other thing I'd like to mention is that everything's right on schedule for next month's release of the new line of stationery we created earlier this year. 자, 요 정도가 지금 70% 들었는데 답이 다 끝났네요. 자, 난이도가 센 건 지금 이 두 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들어볼게요. 1번.
I know you have a lot of work to do. 요 정도 들으면 아 이게 또 직원 회의구나 예요. 직원 회의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일이 많으신데 회의하면 안 좋은 건데. I know you have a lot of work to do, so let's start the meeting. 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합니다. Staff meeting. First, I'm happy. 자 그다음에 본문 쫓아가지 말고 어떤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보는 거예요. First, I'm happy to announce that two new graphic designers will be joining our department. 자, 요 문제를 듣고 그럼 봐요. 여러분이 잘 들리는 단어는 new employees라는 단어고 자꾸 human resources를 고르시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 문장으로 들어야 돼요. That two new graphic designers 새로운 그래픽 디자이너 두 명이 will be joining our department. 우리 부서에 들어온대요. 그럼 우리 부서는 인사부일까요? 그래픽 디자이너 부서일까요? 그렇죠. 그래픽 디자이너죠. 근데 여러분이 new employee만 나오면 무조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가요. If any of you can help with their training. 어, 나왔다 2번. 벌써 helpful가 나왔죠? If any of you can help with their training next week, I'd really appreciate it. 2번. 자, 그래서 난이도는 이 두 개가 붙어 나와서 쓰고요. 자, 신경 쓰지 말고 3번 가서 next month에 들어보죠. Just email me to let me know. The other thing I'd like to mention is that everything's right on schedule for next month's release of the new line of stationery we created earlier this year. 어, 됐어요. 자, 괜찮은 단어. 신상품 워낙에 잘 나오는 탑이기도 하지만 release라는 단어도 나오고 launch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Unveil 이런 게 베일 신상품 소개할 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신상품 소개라고 릴리스라고 안 쓰고 뭐예요? 새로운 상품이 사용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게 난이도를 바꾼 패러프레이징이에요. Is that everything's 다시 한번 The other thing I'd like to mention is that everything's right on schedule for next month's release of the new line of stationery we created earlier this year. 자, 그러면 아, 이따 나오겠지만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stationery equal office supply 사무용품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The advertising team has been working especially hard. 다 끝났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온 거 한번 들어볼게요. The advertising team has been working especially hard to make next month's product launch go smoothly. And so I've asked Bill from the ad department to show you what they've been working on. Bill, I'll let you take it from here. 자, 그래서 오늘은 안 나왔지만 이 방송 끝나고 요 대화 끝나고 아, 요 대화라네. 요 담화 끝난 다음에는 아마도 빌이라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전형적인 또 스태프 미팅이 됐네요. 스태프 미팅인데 이 회사 자체는 문구 제조 업체인데요. 그럼 뭐야? 아, 신상품 소개 일정 같은 거. 자, 안건이 지금 여러 개죠? 자, 신입사원이 자기 부서에 들어오니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상품 소개하면서 광고팀에가 자 그래서 난이도가 센 부서는 부서별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광고팀에서 신상품 소개를 해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인사팀에서 얘네한테 사람을 권해주고 근데 이 부서 자체는 첫 문장에 나온 그래픽 디자인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가보죠. 자 purpose 동그라미 메시지 동그라미 허! 메시지란 단어 나오자마자 저는 이 토픽이 뭔지 알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리코디드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녹음 안내 방송이에요. 녹음 안내 방송. 그럼 여기도 나왔지만 텔레폰 메시지야. 안녕하세요. 본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안녕하세요. 내 소개.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용건. 연락 주세요. 라는 형태로 나오면서 하는데 당장 요 세 문제를 외우셔야 돼요. Purpose message. Where speaker. 아 그거네요. 두 개 다 제너럴 퀘스천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두 개 다 앞쪽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왜 읽는 거야? 문제를 왜 읽냐면 문제를 잘 읽어서 본문에서 어떤 형태로 잡아낼 수 있게 완벽하게 꽉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why is the listener asked to arrive early? Is asked to arrive early? 수동태잖아요. 리스너가 일찍 도착하라고 부탁을 받으면 이걸 능동으로 고치면 스피커가 suggest라는 얘기예요. 서지 스피커가 ask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본문에 please, you should 이런 식으로 명령문의 형태로 제일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가봅시다. Purpose where 저는 이걸 보통 앞으로 뽑아요. Where purpose arrive early 됐어요? Where purpose arrive early 자, 원래 이 주제는 앞쪽에 많이 나오는 쉬운 주제인데요. 주제 자체는 오늘 얼마나 꽈는지 들어보죠. 풀어봅시다, 동시에. Questions 86 through 88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this message is for Sharon Becker. I'm calling to confirm your appointment with the dentist on Tuesday, January 14th at 10:30. Please. 자, 두 문제 한꺼번에 나왔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두 문제가 한꺼번에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녹음을 들어보고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에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라고 힌트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나오겠구나. 갑자기 막 어떤 오락들이 생각나고 있는데요. 뭐 드래곤 플라이트가 뭐고 삥삥삥삥 나면 그쪽에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 가서 기다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Questions 86 through 88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this message is for Sharon Becker. I'm calling to confirm your appointment with the dentist on Tuesday, January 14th 1-2. At 10:30. Please remember your appointment will last an hour, since we'll be taking x-rays as well as cleaning and examining your teeth. We also ask you to arrive 15 minutes before your appointment to complete the new patient questionnaire and other paperwork. Your teeth. We also ask you to arrive 15 minutes before your appointment to complete the new patient questionnaire and other paperwork. 자, 이게 뭐냐면 arrive before라고 나온 게 도착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요거는 지금 워낙에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나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약 작성하는 건 여기 뭐냐면 병원 가면 네 이름도 써야 되고 뭐 먹는 약 알러지가 있냐 이런 거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탠다드예요. 답을 외워도 될 정도로 좋네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뭐뭐 씨. 이게 너야. 그리고 제가 전화한 이유는 덴티스트 약속을 확인해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덴티스트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때 여러분이 접수 직원이라는 걸 고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약속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어디 갔죠? Arrive 15 minutes before your appointment가 이게 earlier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complete the question and paper, complete the paperwork인데요. 이걸 동요로 얘기하면 fill out the form이라고 많이 해요. fill out. 작성하다라는 단어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마지막 세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실 건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탑픽 같은 경우는 탑픽은 되게 쉽거든요. 탑픽이 쉽다고 문제가 쉽고 탑픽이 어렵다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토익은요. 탑픽은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어려울 수 있고요. 탑픽은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마지막 세트. Where, speaker, general question. 첫 문장에 힌트가 많이 나오는데. What has the listeners already been given? 잘 봐봐요. 수동태의 완료예요. 듣는 사람들은 been given, 받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receive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요? 내가 줬다는 얘기네. 스피커가 줬다는 얘기예요. 뭘 받았대요. 여러분들이 you received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 다음 볼게요. Listeners do in the afternoon. 그래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지 얘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listener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데? listener들아. I gave you. 너한테 뭘 줬지? 과거.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뭘 할 거야? 미래. 이렇게 나왔네요. 자, 세 개 붙여볼까요? Where speaker been given in the afternoon? 이렇게 됐네요. 자, 특히 요 두 개는 비교하셔야 돼요.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니까. 완료는 과거로 보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Questions 89 through 91 refer to the following talk.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your first day at Ranford Electronics. My name is Satomi Mori, and I'm the manager of the sales department here. Let me start off by saying how happy we are to have you as part of the Ranford Electronics sales team. Okay, 자, 봅시다. 89번. 오늘 푼 문제 중에서 제일 까다롭네요. 왜? 일렉트로닉도 나왔고, 세일즈도 나왔잖아요. 근데 답은 안타깝게 두 개 다 아니고, 여기란 얘기죠. 자, 한번 봐요. 선생님, 일렉트로닉 나왔잖아요. 맞아요. 일렉트로닉 나왔어요. 이 회사는 지금 전자제품 회사예요. 근데 가게는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들어간 거지 지금 그 대리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일즈 있어요. 맞아요. 판매하는 사원이에요. 컨퍼런스는 틀려요. 컨퍼런스는 여러 회사가 모여서 회의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신입사원을 한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이에요. 자, 요 정도면 제가 난이도 센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난이도 센 문제는 네가 들리는 단어 전부 다 오답했는다고 했잖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your first day at Ranford Electronics. My name is Satomi Mori, and I'm the manager of the sales department here.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sales manager고 듣는 사람들은 sales employee고 신입사원이니까 orientation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 정도 풀려면 매칭하면서도 저 ABC들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다음 벌써 준 거 들어볼까요? Let me start off by saying how happy we are to have you as part of the Ranford Electronics sales team. We are pleased to have such a talented group of new employees. 아, 이건 맨날 나오는 내용이고요. Since you've already received your company manuals, we will start up today by reviewing some of the most important department procedures and policies. We will have a short lunch break at 12:30, and then in the afternoon, you will each meet the manager you'll be working with. Okay, 자, 그러면 토픽을 봐드릴게요. 이 토픽은 직원 회의라기보다는 이런 걸 행사 안내라고 그래요. 오늘 어떤 행사 이름이 뭐냐면 Employee Orientation이라는 행사예요. 행사 안내는 본문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행사 오신, 행사 안내는 이런 빈말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둥. 저 여러분 같이 그
이런 직원들은 정말 오랜만에 좋다는 둥 뭐 이런 거. 행사 안내 뭐냐면 여러분 오늘 행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늘 변동사항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91번을 보면 아시겠지만 점심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 좀 이따 오후가 나오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추측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 앞으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단어 볼까요? 매뉴얼은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컴퍼니 매뉴얼은 회사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규정 같은 걸 하는 건데 좀 더 쉬운 단어는 핸드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매뉴얼 그대로 나왔으니까 자 일정 다시 들어볼까요? Since you've already received your company manuals, 2번. We will start up today by reviewing some of the most important department procedures and policies. 아, 자, 이런 단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회사 procedure, 절차를 한대요. We will have a short lunch break at 12:30. 자, 점심 신경 쓰지 말고요. 오후에 뭘 할지만 보시면 돼요. We will have a short lunch break at 12:30 and then in the afternoon, you will each meet the manager you'll be working with. 괜찮죠? 자, 그럼 봐봐요. 오늘 3번 문제 되게 쉽죠? 왜? Do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그러면 meet with the manager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주제가 어렵기 때문에 속도를 못 맞추면 그 쉬운 문제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이런 게 행사 안내에 제일 많이 해요. 환영합니다 혹은 thank you for coming.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 starting off라는 거 뭐냐면 이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점심에는 뭐하고 저녁에는 뭐하고 자 이런 식으로 아침에는 전부 다 자료를 보고 점심에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뭐하고 그래서 행사 안내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정을 소개하는 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봤는데요. 파트 4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건 뭐냐면 본문 내용을 조금만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세 개를 다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솔직히 정확하게 문제만 기억한다면 저 못 알아듣는 가운데서도 정답 부분은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뭐냐면 전체적으로 많이 해석되는데도 재수없게 그 문제가 기억 안 나면 틀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347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문 해석이 아니라요. 각각 문제에 기억하고 매칭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4까지 끝냈고요. 12월 시험도 잘 보시고요. 2013년과 저 와서 열심히 토익 공부하시고 원하는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고다 신촌의 실전 전문 강사 원장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